빈속에 술을 드시면 어떡해요? 술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지 그러셨어요.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. 저도 잠이 안 와서 술 생각이 나던 참이었거든요. 사모님 때문에 그러세요? 잡으려고 손을 움켜져 봤는데 모든 게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네요. 꿈도 가정도. 정혜 씨는 왜 무슨 일 있습니까? 불면증이 있어서요. 아이 손을 놨던 순간이 자꾸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. 미련과 후회에 발목 잡혀 사는 거죠.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치기도 하잖아요. 인생에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.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너무나 달라져 버려서요. 검사장님한테는 그런 순간이 없었나요?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언니! 나 기억... 아! 언니, 오해예요.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무슨 짓이야? 무슨 짓이냐고? 내가 물어볼 말이야. 지금 내 방에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? 너 인연, 네가 결국에 날 빠지느라 언니! 이거 나! 아!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게. 당장 이 집에서 나가.